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 두 가지, 그리고 오늘 상장할 기업 원티드랩, 그리고 오늘 신제품을 내놓을 삼성전자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5,11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33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야심차게 선보였던 프로야구 H3 등이 신작들의 흥행 부진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력 게임인 리니지 시리즈 매출이 하락한 점도 부진한 실적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신작이 출시가 됩니다. 8월 26일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가 700만 명을 넘기면서 흥행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실적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원티드랩인데요. 오늘 상장을 합니다. 이 기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앞서서 청약 경쟁률은 1731대 1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을 해야지 성과 보수를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채용 시 기업에게는 수수료 과금, 그리고 합격자 및 추천인에게는 보상이라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인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200만 명의 유저, 또 만개 이상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3만 5천 원으로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앞서서 오늘 삼성전자가 저녁에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폴더블폰이라는 신제품으로 승부를 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40만 원 정도 낮춰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3는 폴드2보다도 40만 원가량 낮아진 199만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 Z 플립3는 전작보다 40만 원 정도 저렴한 128만 원대로 현재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NH 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삼성전자의 가격 인하나 판매 프로모션을 봤을 때 판매 확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갤럭시 Z 폴더3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술은 폰 화면에 카메라 구멍이 보이지 않게 하는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뉴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 가깝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성공을 했지만은 2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좀 뉴스도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인데 넷마블 측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60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4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하는데요. 스피넥스 인수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